찾아가서 봉사하는 가수로 지금 대한민국에 소문나 있습니다. 김명우 씨입니다. 예. 요즘 빵 잘 되죠? 예. 빵 장사하고. 빵 장사하고. 오늘 아까 빵 받았죠? 예. 고마워. 일단 잘 먹을게. 예. 아주 그렇게 사람이 건실하고 어르신들한테 봉사하니까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야, 빵이. 빵 잘 팔리잖아. 그러니까 부인은 그냥 빵 장사 돈 벌지요. 노래 나와서 여기 봉사를 하지만은 그래도 봉사라 다니면은 여기저기서 가끔씩 용돈도 주거든. 고맙습니다. 네, 아주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 정말요. 내 덕분이야 또. 본인 덕분이지 뭐. 이번에도 무슨 앵콜 좀. 다음은 철없던 시절에 네. 첫사랑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 혼자 걷는 백사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자 걷는 백사장.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날 열심히 오지 뭐 어제 열심히 하는 거야. 사람이 건실하니까 노래도 참 작곡가들이 좋은 노래 막 주는 것 같아. 이번에 또 좋은 노래 또 하나 있잖아. 예. 뭐 있어? 예. 종로 엘레지. 아 종로. 이 종로 토백이 또 오래 살았죠 이런 거죠. 종로 엘레지? 예. 예. 종로에서 40년 이상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로에 대한 그 애환과 애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종로 엘레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로 엘레지.
수 있는 거지. 당신은 나올 줄 모르겠지. 열정적으로 살고 건실하게 살으니까 노래도 잘하잖아요. 예. 노래도